오늘은 뽀로로와 크롱이 뭘 하고 있을까요? 뽀로로는 졸고 있고 크롱은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놀고 있네요. 이건 크롱의 장난감 자동차가 부서졌어요. 뭐야? 뭐야 이건? 고쳐달라고? 좋아, 고쳐줄게. 다 됐다. 자, 차는 잘 굴러가기만 하면 돼. 어서 해봐. 뽀비에게 부탁해보는 게 좋겠다. 그래서 뽀로로와 크롱은 포빈의 집으로 찾아갔습니다. 무슨 소리지? 포빈아! 들어와. 안녕. 안녕, 해리. 안녕. 루피구나. 어서 와. 뭐 하는 거야? 내 집을 고쳐주고 있는 거야. 그래? 해리, 다 됐어. 그래? 어디? 잘 열린다. 여기도 안 흔들려. 어때? 마음에 드니? 고마워, 포비. 에이, 뭘. 포비야. 미안한데 이것도 좀 고쳐줄래? 잠깐만, 얘들아. 미안한데 나도 포비한테 부탁할 게 있어서 왔거든. 그래, 루피 집에 의자가 부서졌대. 그걸 먼저 고친 다음에 이걸 고쳐도 될까? 그럼! 포비와 뽀로로, 크롱은 루피네 집에 갔어요. 이거야. 등받이가 부서졌구나. 다 고쳤어. 정말? 금방 고쳤네. 한번 앉아봐, 루피. 다행이다. 포비야, 고마워. 넌 정말 최고야. 에이, 뭘. 포비가 최고라고? 크롱은 뭘 고쳐줄까? 장난감 자동차구나. 어디 줘볼래? 문을 고쳐야겠구나. 그리고 앞쪽도. 우선 문부터 고치자. 포비는 정말 못하는 게 없겠나. 뭐야? 루피 뭣도 고칠 거 없어? 내가 고쳐줄게. 고칠 거? 있어. 이 시계가 고장났어. 시계? 그런데 너 이거 고칠 수 있어? 그럼 이 정도는 고칠 수 있어. 뽀로로, 정말 고칠 수 있니? 정말 고친다니까. 알았어, 난 마실 것 좀 가져올게. 잘 되니, 뽀로로? 잘 돼. 다행이다. 뭐야? 크롱, 장난감 자동차 다 고쳐놨어. 자, 한번 굴려봐. 아이, 고맙긴. 포비야. 나도 부탁이 있는데. 부탁? 뭔데? 미안한데 루피의 시계를 이것 좀 마셔봐. 루피 시계는 다 고쳤어? 아니, 저 조금만 더 고치면 돼. 천천히 해. 자, 주스 좀 마셔. 주스? 고마워. 얼마나 고쳤나 볼까? 그래요. 물건을 고치는 건 포비가 최고예요.
저기 패티네 집이 보이네요. 오늘은 패티네 집으로 가볼까요? 랄랄랄랄라 랄랄라 패티야, 그만하고 놀자. 거의 다 그렸으니까 조금만 기다려. 공기다! 이샤! 그냥 공을 갖고 놀기만 하려고 했는데. 괜찮아, 일부러 그런 건 아니잖아. 패티는 야옹이에게 화를 내지 않았어요. 그래도 야옹이는 정말 미안했어요. 자, 어? 안녕 루피구나. 어서와. 친구들이 놀이터에 있대. 우리도 가보자. 그럴까? 야옹아, 같이 나갈래? 아니, 난 됐어. 그럼 금방 다녀올게. 패티는 루피와 함께 놀이터로 갔습니다. 야옹이는 패티를 위해 집안을 청소하기로 했어요. 그래, 책부터 치워야겠다. 패티가 집에 없나? 패티야, 언니? 아무도 없나 봐. 어? 저긴 왜 저렇게... 어? 저건 뭐지? 무슨 달자국 같은데? 아이고, 이리로 오잖아. 어? 야옹이구나? 여기서 뭐 하는 거야? 여기서 뭘 좀 찾느라. 어, 그런데 너 손이... 이건... 결국 야옹이는 뽀로로와 크롱에게 사정을 얘기했어요. 좋아, 나도 청소하는 걸 도와줄게. 크롱, 뽀로로, 크롱, 정말 고마워. 이러지 말고 안으로 들어가자. 안녕, 지금 들어오는 거야? 뽀로로도 있었구나. 우리 놀이터에 놀러가자. 지금까지 놀다 왔는데? 피곤하니까 일단 들어가자. 어? 좀 이상하다. 집안이 깨끗해졌네. 누가 치웠나? 얘들이 청소를 했을 리는 없고. 내가 이 그림을 그렸었나? 책이... 저기... 야옹이다? 그게 말이죠. 이 문이 정말 예쁘다. 정말? 어떻게 만들었어? 그건 비밀이야. 정말 예쁘다. 그런데 밖에 있다가 들어오니까 얼굴에서 열이 나네. 왜? 아무것도 아니야. 야옹이가 무사히 넘어갈 수 있을까요? 뽀로로와 친구들의 이야기 재밌게 봤어? 여기 무료 구독 버튼을 눌러봐.
그럼 뽀로로 새로운 영상을 가장 빨리 만날 수 있어. 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보고 싶다면 여기를 클릭! 지금 바로 눌러봐! 여기를 누르면 더욱더 재미있는 뽀로로 영상을 만나볼 수 있어!